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책과 함께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예,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이 네. 이 주말에 정말 시적절한 책을 하나 또 골라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엄청 뜨겁잖아요. 야, 근데 이 책이 시의적절하다고 하면 오해하실 네. 분들도 있으시겠어요. 아, 뭐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에 읽기 너무 좋다는 얘기죠. 예, 그 요즘에, 제 말이 예? 제 말이 예. 이 책이 요즘 주식시황과 유사하다 혹은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네. 이씨, 뭐 그런 소리를 해 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시장에 대해서도 뭐 지금 버블이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뒤에서 몇 걸음 뒤에서 보면 사실 이런 상황들 뭐 지금 상황이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네. 어마어마하게 막 오르는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을 테니까 예. 그 역사들을 쭉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과 함께 해주실 중앙일보의 강남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나저나 반갑습니다.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저희를 네. 보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는 곳을 보시면 강남규입니다. 네. 네. 우리 강남규 기자님께서는 주로 경제 쪽을 많이 하시는 기자님이세요? 그렇죠. 글로벌 머니를 주로 글로벌 금융시장하고 네. 통화정책 네. 그다음에 기업 뉴스 그걸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 뭐 과거 버블들 쭉 한번 정리가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지 네. 금융투기의 역사 이거 누가 쓴 책입니까? 그 에드워드 챈슬러라고 실제로 지금도 이 사람은 투자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융 역사가이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옥스포드로 가서 또 철학을 공부했고요. 네. 그 다음에 GMO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로이터 통신에 그 자기 개인 기념 칼럼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 7개월 전인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는 이메일로 인터뷰를 하다가 전화 통화로 해서 제가 통화한 건 두세 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금융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사실은 과연 이 코로나 전에 통화를 했으니까요. 미국의 통화 긴축이 이게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스몰 토킹 하던 네. 최근에는 아직 통화를 못 해봤습니다. 아, 그 이후에 코로나 발병 이후에는 통화를 못 해봤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긴 하죠, 이분도? 아마도. 근데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세요? 예,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걸렸다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버블 역사적인 버블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책인 그렇죠? 거죠? 예, 아주 그 정확하게 시장 근대 버블이죠. 근대 버블. 여기서 말하는 근대 버블은 산업혁명 이전까지 포함해서 네.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를 자본주의라고 본다라면은 그때 상업 단계, 상업 부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1640년에 네덜란드 튤립 버블에서 튤립 버블. 그 다음에 이제 1720년 딱 아주 그 3프로TV가 오늘 이 책을 그 소개할 때 우연의 일치인데요. 사실은 얘기가 잠깐 흐르는데 지금 그 사우스스 버블이라고 미국 영국의 아주 초유의 버블이 발생했던 1720년에 발생을 했는데 300년 딱 됐네. 딱 300년 됐습니다. 올해가 300년 됐는데 사실은 이 사우스스 버블 그러니까 남해 회사 우리나라로 남해 회사 사우스스 버블이 발생한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단순 네. 유동성 풍년 때문에 신기술도 아니고요. 단순 유동성 풍년 때문에 그 발생한 버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버블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종류 이런 걸 설명할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네. 이제 도입 부분은 이 딱 300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유동성 풍년과 그다음에 이게 아직 버블인지는 아닌지는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주가 급등 시기에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하고 만나는 거죠. 네. 1720년에 그 남해에서 무슨 버블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남해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죠. 그때 당시 영국 사람들의 말버릇 표현법에 따르면 남해는 남태평양
을 얘기하는 때가 많았는데 남태평양 저희가 잘 알아요. 아, 그래? 아 예, 그렇죠. 거기 저희가 남태평양 거의 전문가 아닙니까? 예, 뭐,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사우스시라는 회사는 독점 회사였는데 남아메리카하고 노예 무역을 하는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예. 노예 무역의 독점권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제 어떤 주식과 그때 영국 정부가 짊어지고 있던 부채를 서로 교환을 해 스와핑. 현대적인 용어로 스왑 거래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부채를 주고 국채를 납입하고 네. 국채를 납입하고 사우스 시 회사에 주식을 넘겨받는 거죠. 아, 영국 정부가 그 회사를 인수한 거네요, 그럼. 인수하진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독점 면허권을 주고 그 회사 주식은 그 회사 주식으로 우리 정부의 주식을 가지고 이제 납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의 남아메리카하고 한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과 정부로 받은 이자 수익 있지 않습니까? 액면 수익, 액면 금리, 표면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통해서 주가를 배당을 주겠다. 주식에 배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주가하고 스와핑을 해서 주식하고 스와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국채를 납입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발행했을 거고. 그렇죠. 그거 이전에 벌써 발행돼 있는 국채였죠.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등으로 막대하게 재정 부담이 커졌었죠. 영국 정부가 진 빚을 그 남의 회사가 또 하나가 그 주식으로 인수해 주는 거죠.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네, 그렇죠. 주식으로. 본인 주식을 발행해서. 그렇죠. 아, 그 국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원래는 돈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게 돈보다 좋은 주식입니다. 이 그렇지, 주식으로 앞으로, 받으세요.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장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영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지만은 언제 또 돈 띄어먹을지 모르는데 물론 영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돈을 잘 안 띄어먹은 나라 사실은 노예 무역하는 저희가 현금 흐름이 더 좋을 겁니다. 영국 정부보다 그러면서 남아메리카 지역의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영업이익을 얻을 테니까 그리고 그 영업이익에다가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지금 갖게 될 영국 국채가 또 이자 수입이 있을 테니까 아하. 아주 좋은 그 거래일 겁니다. 그러면서 알겠어요. 주가는 나날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패닉 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패닉 스와핑.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 그때그때마다 불리하게 적용이 됐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자들은 아유 일주일 전에 교환했으면 3주 얻는 건데 그렇죠. 지금 뭐 2.5주 2.5주밖에 안 된다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닉 스와핑 매니아 바람이 부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말이죠 재미난 얘기인데 그 금융투기 역사에 잘 나와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한 해 전 1719년에 프랑스에서 한번 그렇게 교환을 해 먹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그 미시시피 버블이에요. 미시시피 버블. 예. 그러니까 미시시피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미시시피 지역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네. 그 프랑스 식민지였던 그 지역과의 독점 무역을 받은 저기 존 노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화폐 이론가이면서 종이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서 영국 정부 프랑스 정부의 부채를 거기도 각종 이제 왕위 계승 전쟁에 개입한 대가로 엄청난 그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런 독점 무역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주식으로 국채를 보유자들한테 스와핑을 해주겠다. 스왑 거래를 하자. 그래서 바꿔치기를 한 거죠. 야 이거 요즘에도 이거 통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가능성이 각국의 정부가 예. 정부 부채는 많다고 걱정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는 더 심하고 이거 어떻게 갚지 하는데 갚지 말고 나라에서 별도로 무슨 그 독점권을 갖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소화제는 이제 다른 데서 못 만들고 이 국영 제약 업체에서만 만든다. 한 알에 5만 원이다.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은 많이 오를 테니까 그때 당시 두 가지 요건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 괜찮은 아이디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우리 직구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어와 서비스를 서비스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 통제해볼 수 있는데 그 현 중앙 정부가 소화제를 직구에다 먹는다. 직구에다 먹는 판에 어떻게? 아니, 그럼 관세청에서 압수죠. 아, 그 비용 그 통제가 사실 웃자고 웃어야 되겠죠. 웃자고 아, 네. WTO 아마 귀하게 의해서 아마 제소당할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는 알겠는데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버블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버블이 생겨 1920년에 아 죄송합니다. 1720년 사우스스 버블. 우리가 애초에 원조는 한 해 전 1719년에 발생한 미시시피 버블이었는데요. 네. 이제 사우스스 버블만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때 당시에 주식회사 설립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또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주식 시장의 버블이 언제 어떤 메커니즘을 꺼질 수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네. 미시시피 버블 죄송합니다. 사우스시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주가가 올라가니 미국에서 지금 IPO가 굉장히 호황이거든요. 네, 네.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식회사 설립 붐이 영국에서 발생해요. 1720년에.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총 유동성, 총 자금은 주식을 사들일 총량 일정 정도 제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자금력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우스시 버블 임원들이 뭘 하냐면은 영국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이 허가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인과 그때 당시에 그 발행자들과 주식에서 설립 발기인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버블 액트, 그러니까 버블법을 급조합니다. 버블법이 있어요? 예, 버블 반버블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 그래서 주식 발행을 허가 없이 한 회사를 왜 그러냐면은 사우스시 그 주가를 부양을 하고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아, 주식을 너도나도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주식 발행은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증권감독당국의 사전 뭐 승인이나 어떤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 자유방임 시장이었거든요. 네. 코인 같은 시장이 그렇죠. 그냥 예. 먼저 그럴듯한 명분 내세우고 발행하면 발행하고 또 우리 자유시장의 원리에서 네. 구매자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사겠다고 그렇죠. 내가 팔았는데 왜 간섭이 자유 방목 시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우스시 회사 임원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주 거룩한 국채 수업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 녀석들이 우리의 자금을 옆에서 빼먹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우리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유동성을 갉아먹는 증발시키는 요인이다 그래가지고 버블법을 만들게 합니다. 그 유명한 버블 액트인데요. 네. 버블 액트는 사실 그 이후에 한 몇십 년 동안 유지됩니다. 사실 산업혁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영국에서 직접 금융시장보다도 그 은행을 통한 차입이 기업 회사들의 차입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했던 이유가 이 버블법 때문에 그러는데 이 버블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 갑자기 시장에서 그동안 마음이 들떠있던 매니아 상태, 그러니까 오늘 안 사면 내일이면 손해를 내리라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꺾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동성으로 올라간 시장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 뜻하지 않는 규정,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아니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규정이나 법규,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아니면은 큰 시장 플레이어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갑자기 전체 시장이 싸늘하게 식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이 뭔지 앞으로 어디서 발생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버블 역사가들 또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 네. 지나고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버블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버블 가능성 몇 퍼센트 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걸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믿을만하고. 네. 하는가는 이제 논란의 대상인데 아주 이름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개발을 해서 내세웠는데 워런 버핏, 그러니까 투자의 기준인 워런 버핏이 만든 워런 버핏 지수라고 있다고 예, 버핏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네. 미국의 GDP.
그 비율이 심플하네요. 심플해요. 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론가가 아니고 투자가니까. 그건 좀 이상해. 복잡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비상장 상태로 남아 있으면 네. 증시로 안 올라오니까. 그렇죠. 기업 가치는 외부에서 자꾸 올라가더라도 시가총액은 증시 시가총액은 또 안 변하는데. 사실은 그 비상장 기업의 가치는 예. 예. 아주 미미하거든요. 전체 비중에 따지면 시가총액 대비로 기준한다라면 왜냐하면은 아직도 추정 가치일 뿐이거든요. 지수화되지 않은 거니까 그 일단 방법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가니까 간단하게 웬만하면 상장한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슬러 지수인데요. 슬러는 네. 이제 어떤 10년 단위로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평균 주가 아니 주가 수익 배율을 뽑아내요. 그것을 시가총액과 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냐 계절적인 그러니까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배율이라는 말인데 인플레이션이 기업 가치 기업의 수익력을 뻥튀기해 보이는 현상을 줄인 아주 그 뭐랄까 엄격한 형태의 그 저기 뭐야 지수이죠. 주가 수익 배율이라면 퍼죠, 퍼. 그렇죠. 그것을 예.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실질 뭐 우리나라 실질 말로 말하면은 경기 조정이라고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네. 말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근데 사실은 실질 퍼죠 사실. 지금 현재 32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역사적 평균 최근 20년 평균은 25에서 머물러요. 그다음에 20세기 평균은 17입니다. 네. 지금 32에 올라와 있어요. 최근 수치가 32입니다. 네. 인터넷 뒤져보면은 실시간으로 계산돼서 나오고 요즘 32니까 상당히 높은 상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의미 두 가지의 어떤 단순 계산법에 따르면은 버블로 볼 수 있다. 예. 라고 할 수 있죠. 아, 지금 상황을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 상황을 버블로도 볼 수 있다고요? 와, 그렇죠. 그 지수에 따지면은 슬러 인덱스로 보면은요. 슬러의 예. 경기 조정 주가 수익별로 보면은 네? 역대급으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요? 32배. 32배 지금 전 세계가 아닌 미국이. 미국이요. 미국이. 미국이 그 정도 오르면 전 세계도 뭐 비슷하게 올라가는 편이니까.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워런 버핏으로 말한다라면은 전 세계 미국의 시가총액 대비 GDP를 네? 따지면 거의 1:1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그 2008년 직전이라든지 저 닷컴 거품 때 슬러의 경기 조정 주가 수익비율 따지면 한 40배 정도 됐어요. 퍼가. 예. 지금이 한 32배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부풀어 올라 있는 그 당시에는 예. 지금 현재 버핏 같은 경우도 버핏 지수로 봐도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통적인 월가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계속 버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버블이라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버블이라는 소리가 별로 이렇게 큰 반향이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버블은 버블인데 요즘은 강철 버블이라고. 아 그렇죠. 근데 꺼지지 않는 버블이에요. 단단한 버블. 최근에 와가지고 이 월가 전문가들 소위 명망가들의 경고가 귓전에도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월가의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대중 개인 투자자와 전통적인 월가의 펀드 매니저 투자은행가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로 불리는 월가 엘리트들 사이에 묘한 그 갈등 관계가 형성돼 있거든요. 코로나 패닉 직후에 대중들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가 엘리트들 시각에서 보면 처음 바보와 아주 거의 미친 시세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대중은 개미 투자자들은 사들였어요. 그 결과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기관 투자가들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이번 패닉 이후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게임의 룰에 익숙했던 뭐 분석하고 실질 가치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주가 수익 배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주식을 얼마나 사들일 것인가를 전통적인 투자 이론 방식으로 분석해서 사들였던 펀드라든지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경기의 전망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전 분석에 대한 이카노미스트 보기에는 지금 이 굉장히 소외돼 있죠. 이 장애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소외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아마 그 자신의 이론과 생각을 믿었다면 공매도도 쳤을 거예요. 아, 그렇게 이 장에서. 예, 예. 잠이 올까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월가에서 버블이라고 마구 비판하는 그 이면에는 네. 아, 그렇겠네. 이런 어떤 뭐랄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특히 월가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990년 이후에 거의 마이너로 위축돼 있었거든요. 시장이 기관화되면서. 그런데 네. 이번에 독특하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로빈훗이라는 그 수수료 없는 증권 트레이딩 앱에 무장을 해서 그걸 무장을 해서 엄청난 이제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현재 주가 버블이라고 할 수지 아니면은 뭐 사후에 우리는 항상 증권 시장이나 경제 현상이 사후에 검증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터지고 나면 그게 네, 그렇죠. 버블임을 나중에 깨닫는 시장, 거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구 말한 것처럼 무정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알아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그 이번에 주가 급등은 대단히 대중적인 급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대중에 의한. 예,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그렇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예. for the people.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서 독특한 현상은 언제 이게 그러면 금융투기 역사 책에서 보면 어느 시기에 그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냐면은 1820년대에도 한번 이런 일이. 또 200년 전이에요? 예. 1820년. 뭐 끝에 20년으로 끝나면 불안하네. 그날 그해 정초연에 주식을 사야 되네. 아, 그렇죠. 182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걸 이제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위기의 최초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흉년이나 지금처럼 뭐 전염병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또 근본 이제 금태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화량도 억제가 됐어요. 네. 그랬는데도 시장에서 창출된 유동성 때문에 그다음 엄청난 남미 채권 투자 붐이 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네. 그럴 만한 이유는 지금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라면은 그때 당시에 금태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본이제를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기의 버블을 한번 유심히 봐라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근본이제 하에서는 버블이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 영국이 금태환을 중단했다가 나폴레옹이 쳐들어온다고 금태환을 중단했다가 1820년대에 금태환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통화관리가 엄청나게 엄격하게 들어가는데 아주 단단한 통화관리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시중은행 우리로 말하면 단일점포은행 조금만 새마을금고 류의 시중은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시중은행이 정가의 보도 놀라운 발명장치를 활용합니다. 그게 은행권이었어요. 은행권에 대한 발행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을 발행을 해서 그때 당시 막 산업혁명에 들어간 영국의 상공인들에게 마구 유동성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치면 자기 앞 수표 같은 겁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이 한국은행권. 한국은행. 근데 그때 당시 다 시중은행이 자유 프리 뱅킹 독트린에 의해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은행 누구나 다 은행을 하고 있었으면 자기 신용에 따라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일종의 은행채 같은 거를 발행해서.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돈이 대출을 해 주거나 담보 잡고 그걸 줬군요. 예. 거기에서 은행권으로 대출해 주고 아니면은 공급해 준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면 신용 창출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머니 크리에이션이죠. 우리는 그렇죠. 통화은행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내보낸다는 단순한 상황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영란은행은 또 시중은행 중에 하나였거든요.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자유방임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근본이 자였습니다. 금과 은행권과 파운드화가 연동하는
근데 은행이 그럼 금 없이도 은행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풀 수 있었어요? 아니면 그 규정이 없었으니까. 연동한다며.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신용화에서 나 금 있어. 근데 얼마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은행권을 발행했어요. 뭐야? 아, 그럼 그냥 그 아웅 눈 가리고 아웅 근본이죠. 그렇죠. 어. 근데 통화 시스템의 그 모태 출발점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였습니다. 특히야 근본이죄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금이 있는지를 누가 그렇죠. 확인하겠어요. 실제로 1870년대 한결 엄격해진 근본이죄가 1870년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를 클래식 골드 스탠다드, 고전적인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영국 영란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행권 발행 총량을 비교하면 3대 1 정도였습니다. 은행권이 3배 정도 더 발행이 됐어요. 아. 그때 당시 가장 건전하게 은행권을 관리했던 나라는 놀랍게도 프랑스 은행이었어요. 미시시피 버블에서 한번 그 종이 화폐에 당하고 나서 그 나라는 아.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훨씬 더 느슨하게 은행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버블이 발생을 했죠. 경기는 영국이 더 좋았겠네요. 아, 그 당연하죠. 산업혁명 그때 당시 19세기에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원래 흥청망청할 때 경기는 좋으니까. 그런데도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영국이 더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버블의 형태나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진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생기는 버블, 아니면 사람들이 미쳐가고 생기는 버블, 뭐 아니면 신기술이 나오면서 막 기업들이 좀 뻥을 잘 쳐갖고 생기는 버블, 하여튼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형태상으로 여러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은데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 네. 하나는 이제 신기술, 특히 범용 기술로 번역되죠. 우리나라에서 General Purpose Technology, 그러니까 철도, 인터넷 네. 이런 어떤 아주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버블은 이 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적 버블이라고 합니다. 스토리 버블. 예. 생산적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창기의 기술 혁신이 그 덕분에 발생을 했거든요. 한때 우리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과연 GPT, General Purposes Technology 급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많고 그것도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거죠. 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GPT급 기술이 나와 있을 때 그걸 생산적 버블로 한다라면은 그 못지않게 유동성만 가지고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2008년 미국의 자산 거품이 유동성 거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820년대 에드워드 챈슬러의 설명에 따르면 1820년대 버블도 유동성 거품이었습니다. 그 유동성은 왜 생겼어요? 자체 내에서 시장에서 형성되기도 하고요. 통화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내지는 통화정책의 오류에 의해서 금리 싸고 그러면? 네, 그렇죠. 아니면 지금처럼 네. 한계 상황 돈을 풀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한계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버블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860년대 후반에 남북전쟁 직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그린백 버블이 있습니다. 무슨 백이요? 그린백. 그린백? 그때 당시에 북부가 네. 전쟁 자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불태환, 금하고 태환이 안 되는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달러처럼 뒷면이 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백이라고. 그린백. 예. 그래서 그 그린백을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그 그린백 발행 덕분에 사실은 1860년대 미국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됐어요. 네?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 예, 미국에서. 그리고 1870년대에 트러스트라고 하는 강력한 기업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자본, 그 소위 말하는 독점 자본이 출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거품 때문이에요? 유동성이 풍요로웠습니다. 아,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렇죠. 별하별게 다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뭐 우리가 케네디 철강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철강 등 기타 뭐 베들레헴 철강 기타 등등의 철강 회사를 하나로 트러스트라는 회사로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주들에게 아니면 채권을 넘겨줄 때 홀딩 컴퍼니가 US 스틸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JP 모건이라고 하는 금융
그 타이쿤이,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그 브릿지 론을 제공해주고 거기 거중 조절을 하죠. 그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과 유동성 공급이 풍요롭고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야지 신주 발행, 그러니까 어떤 지주회사를 발행했을 때 내놓은 주식이 쉽게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거기에 트러스트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기업인들이 자기 기존 주식을 납입을 해야 되니까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IPO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주가가 높아야지 IPO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버블은 왜 터졌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 1870년대서부터 전 세계가 사실은 1차 세계화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 놀랍게도 영국에서 1870년대에 영국에서 뭐가 터지냐면요, 베어링 브라더스, 우리 망했지 않습니까? 투자, 네. 투자은행 베어링 브라더스 1차 위기, 그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남미, 그것도 남미 채권에 마구 투자했다가. 아, 그 회사는 그때도 파산했다가 최근에 또 부활했다가 또 다시 어떻게 역사에 두 번 등장하냐 참. 그 베어링 브라더스가 영국에서 투자은행으로서 이제 파산을 위기에 몰려요. 그래 베어링 크라이시스라 그러거든요. 그 시기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루쾅쾅하면서 그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870년대 초의 그 금융 위기를 최초의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다른 나라로 번질 만큼 교력이 활발하지도 않았으니까. 그 이전에는 묘하게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719년에 미시시피 버블이 프랑스에서 발생해서 꺼졌으면은 그 이듬해에 어떤 학습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정보가 빠르게 전달됐다라면. 그런데 버젓이 이듬해에 영국에서 비슷한 형태의 버블이 피어올라서 붕괴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정보와 어떤 자금의 이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죠. 그러나 이제 1870년대,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영국의 골드 스탠다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하나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위기의 전염이 글로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1870년대. 70년. 그때도 근본이자 했는데 버블도 발생했고요. 네. 그다음 유동성 거품도 일어났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돈이 두 배가 풀렸다고 쳐요. 예. 그러면 주식시장이 두 배가 되는 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이상합니까 그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라에 100이란 돈이 있었는데 200이란 돈이 됐고 기업은 예전과 그대로라면 기업들에게 두 배의 가치를 주는 거는 매우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4배, 6배 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말의 전제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이제 산술 비례에서 올라가는 교환 비율이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중앙정부, 아니 중앙은행이 어떤 형태 유동성을 공급을 해 시장에서 유동성이 창출돼서 이제 그 유동성이 한 두 배 늘어났다고 한다라면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경제가 작동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서 주가와 주가가 상징하는 주가는 주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래 한 그 발행 기업의 미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증서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어떤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순이익이, 그게 인플레이션 요인이든 뭐든 간에 순이익이 자연스럽게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라면은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까 말했던 케이스 실러, 아 죄송합니다,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말했던 어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가 수익 비율로 계산을 해도 역사적 평균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실물 경제가 침체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제가 사실 외생 변수이죠.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이 외생 변수에서 발생한 그 경제 위기는요,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방식으로. 그 백신이 개발되고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기다릴, 우리가 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한다 해도 그것은 그냥 감기약 하나 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라는 것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월가의 엘리트들이 신봉하는 전통적인 계산법,
왜 따르면 지금은 버블이라고 할 만한 거죠. 그러나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국면에서 대중들이 이걸 이제 영어를 하나 쓰면 adaptive expectation, 적응적,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에서 예측 게임을 한 거거든요. 대중이 개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모든 어떤 형태로 이름을 부르든 간에 개미들이 하는 지금 현재의 행위는 이 adaptive expectation에 기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 전설적인 투자 이론가인 벤자민 그레엄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미래의 주가가 과거의 어떤 뭐랄까 역사의 흐름에 비춰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면은 순전히 미국의 억만장자 리스트인 포브스 400의 멤버 가운데 대부분은 도서관 사서일 것이다. 역사가 이거나 역사대로 세상이 돌아갈 테니까 그렇죠. 역사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맞출 수 있으니 그 양반의 워런 버핏 죄송합니다. 벤자민 그레엄의 수제자인 사람이 워런 버핏이잖아요.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면은 그따위로 해서 그따위로 투자를 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오토바이를 타는 거다. 과거만 보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뭐 여러 학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율로지라고 부드럽게 발음하다 보니까 예.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고 가는 거죠. 백미러만 보고 자전거를 모는 거나 아니 백미러를 보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주식가치의 산정법은 네.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죠, 사실은.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미래 그러니까 현재의 주식가치는 과거의 잣대로는 늘 잴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것은 이제 미지의 영역이다 라고 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버블 아닐 수도 있네요. 요즘에 이 사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물리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는 각자 알아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사후적으로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생산하고 보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원죄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경제학의 아주 끊임없이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경제 주체들이 자기 알아서 생산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아니면 노하우 가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게 교환이 됐을 때에 아 이게 쓸모 있는 거였구나. 네. 그다음에 그만큼 실현된 만큼 가격 팔린 만큼 아 이게 이 사회의 수요가 요만큼 됐구나라고 사후적으로 만 검증되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나 투자 이론 너희들 왜 미래를 예측 못하냐라고 말한다라면은 차라리 모든 그 기업인들에게 왜 당신은 시장을 모르냐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사후적으로 확인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버블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네. 예, 금융 투기의 역사라는 책의 주요한 내용들인가요? 아 그렇죠. 그럼 혹시 우리 기자님 생각하실 때 네. 또 현재는 지금 이제 버블이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 말을 아주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과거 그러니까. 역사만으로 본다라면 백미러만 보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행위를 나는 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데도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불변의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융투기 역사의 기본적으로 이제 흐르는 하나의 그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외생 변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경제 현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네. 경제 외적인 변수에서 발생한 지금 위기가 어느 날 백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기업의 주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경기 전혀 우리가 1968년 홍콩 바이러스 돌 때 지금만큼이나 굉장히 더 많이 죽었죠. 그때 당시에 백신 개발하고 나서 경기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 충격이 나은
그 경제 위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네. 시간의 문제였을지언정. 그렇죠. 여 그러면은 여기 이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백신이 언제 개발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결국 설마... 이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백신이 언제 나오냐는 백신 모니터 요즘 이제 경제 분석 회사들이 IHS 마켓이라든지 경제 분석 민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회사들이 요즘 백신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것도 경제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보급이 될 것인가의 시점을 내년 여름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백신 담을 유리병이 내년 여름까지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데? 아 그렇죠. 백신이 만들어질지 몰라도 지금 현재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여름까지 경제는 실물 경제는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당연히 기업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주가가 그대로 간다라면은 기업의 수익력과 주가 사이의 괴리는 굉장히 벌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가는 무중력 상태에 존재하는 허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수렴 작업이 발생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조정이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든 그건 조정 작업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지금 상황을 이제 버블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게 꺼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 어떻게 잘 백신 나와갖고 다시 그냥 쭉 이어갈 수도 있는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니면 바이러스가 쭉 안 나와서 쭉 올라가다 훅 언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훅 떨어질 때 어떤 뭐 전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신호라든지 조짐. 아니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좀 도망가려면 뭘 좀 뭐 금융 투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네. 이유는 그걸 보고 지금 써먹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네. 싶은 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네. 오늘날에도 써먹을 수 있는 팁 이런 금융투기 역사의 그 말씀에 잠깐 우리 에피소드 삼아서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금융투기 역사의 원조 이름을 잠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Devil take the hindermost. 귀신은 제일 뒤처진 사람을 낚아 뒤처진 놈을 낚아챈다라는 말입니다. Devil take the hindermost. Hindermost. 아, 그 이건 귀신은 제일 뒤. 그러니까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아 그렇죠. 멘트 영화 보면 그러니까 버블은 제일 늦게 뛰어든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근데 이번에 톡톡하가 이거 저의 추정인데 이번에 대중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선도적으로 앞서서 패닉 국면의 주식을 사들였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아니요. 지금 뭐 나오셔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가 아주 뛰어난 스마트 머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그다음에 대중 네. 이게 이제 버블의 전통적인 버블 증폭 단계별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게 약간 도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패닉 상태에서 마구 처분했을 때 대중들은 사들였단 말이에요. 한 번도 과거에 이 금융 투기 역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입니까? 금융 투기 역사 에드워드 챈슬러가 쓴 책에는 안 나타나요. 그럼 없는 거네. 그렇죠. 독특한 현상이에요. 네. 단 그러면 대중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시차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누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버블 커브라고 유명한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커브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기관 스마트머니 기관 투자가 대중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가 나중에 팍 떨어진다는 그 버블 커브. 그것을 이제 만든 양반이 그 미국의 지리 경제학자인 장 폴 로드리그라는 교수거든요. 이 지리 경제학 하는 사람이 이 버블 곡선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본 적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그 양반하고 제가 그 교수하고 통화를 했을 때에
이게 이제 2008년에 미국의 집값이 급등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많이 유명합니다. 그 버블 커브는. 그 잘못 소개돼가지고 민스키 모델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장폴 로드리그 교수는 자기가 저작권 가지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실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드리그 교수가 했던 말이 지금도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이번에 대중이 아니고 스마트 머니는 자기는 모르겠다. 단 기관 투자가와 대중 사이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 주가 매입에 뛰어들었을 때에 더 힌드 모스트 뒤처진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둘이 웃었어요. 전화에다 붙고 전화통 붙잡고 그 사람 그러니까 장폴 로드리 교수의 그 추측이죠. 근데 이번은 아마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그 네. 원래 주제로 들어가서 그러면 증상이 뭐냐라고 네. 어떤 위기의 어떤 심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조정이나 아니면 추락이 올 수 있는 증상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하나의 대공황 때는 저기 그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구두닦이 소년이 케인즈가 돈을 주자마자 그 경제학자 케인즈가 돈을 주자마자 주식 사러 가는 걸 보고 자기는 끝물이라고 봤다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그러면 장폴 로드리그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주식을 사들이면서 각종 펀드들이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빠져나오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만약에 그 장폴 로드리그 교수가 말했던 그 순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들 사이의 순서가 엇갈리니까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라면 그게 네.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드워드 챈슬러가 말했던 역사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저기 일본 같은 경우 네. 이제 스캔들이 좀 발생합니다. 응? 스캔들. 어떤 스캔들? 금융 스캔들. 누가 사기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사기가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베어링 브라더스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정도 투기 안 한 그때 당시 투기 안 한 투자은행 없었고요, 대중 없었거든. 웬만한 사람 부호들은 다 엄청나게 남미 채권 사들이고 주식 투자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베어링 브라더스에서 남미 채권 근거도 없는 채권을 사다가 영국 투자들한테 뿌린 사건이 들통이 나요. 그런 금융 협잡 스캠이라고 했는데 파이낸셜 스캠 그래서 금융 사기나 거기에 준하는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그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는 그래서 방심하고 또 투자하려고 급급하고 그런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결과일까요? 그 버블의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는 준법 정신이 굉장히 느슨해진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 감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21세기에 과거에 견주어서 아직도 불안하긴 하지만 불안전하긴 하겠지만 잘 돼 있는데도 그 안에도 사실은 맘만 먹으면 법망을 피해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보험회사가 단일 기업의 주식 한도가 뭐 10% 그러는데 저 급등하는 주가를 보험회사 임원이 봤을 때 우회로 많이 사들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들였어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요. 감사해서. 그러면서 갑자기 주식 물량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해야 돼요. 그럼 시장에 압박이 확 오면서 갑자기 거꾸러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수도 있고 그런 금융 스캔들이 나타나더라. 주로 이제 추락의 방아쇠가 되더라. 최근에 사모 펀드들 사고 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판매 중단. 근데 먼저 발생했지 않습니까?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네. 뭔가 금융 관련된 사기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쯤 되면 지금은 이제 꺼질 때가 다 된 마지막 네, 법을. 에드워드 챈슬러 이 저자의 말을 그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버블을 이해할 때 조금은 에피소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블은 카니발이다. 중세의 엄격한 카톨릭 신앙으로 똘똘 뭉쳐지고 감시되고 규제됐던 한 지역사회가 카니발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일상의 규범에서 이탈해 가지고 제멋대로 놀고 심지어는 그, 그 마을 내 내지는 공동체 내에서 성윤리도 굉장히 자유롭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허수아비를 태워요. 사악한 악마의 허수아비를 태우면서 주교가 주교님께서 탁 나타나면서 자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사악한 이제 그 악마를 상징하는 그 허수아비를 하나 태우는 걸로 그 방탕한 카니발을 축제를 마감을 내리거든요. 죄사함을 받는군요. 예. 그러면은 이 에드워드 챈슬러는 역사를 공부한 영국의 그 저기 뭐냐 그 이 역사가답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카니발이 한번 이 돈을 튀겨먹는 카니발 법규와 어떤 뭐랄까 경제에도 법규로 규정되지 않지만 상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상도이 내지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지켜야 될 커먼센 상식이 있는 거죠. 금융시장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방탕하게 돈 놓고 돈 먹기 내지는 패닉 바이 아 이번에 못 살면 나는 영혼이 뒤쳐져 라는 그런 심리에 쫓겨서 사들였던 그 투자자들이 어느 순간 이제 악마를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네. 금융 스캔들을 일으킨 주범을 저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저놈이 악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네. 자기 이 체계에서 그대로 황금이 어느 순간 작용을 했더니 돌덩이가 된 이 분노. 네. 분노를 속죄양으로 누구를 삼을 것인가? 그게 금융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람. 역사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사우스 버블의 중요한 인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풀네임은 내가 찾아보지 제가 기억을 못 해요. 블런트라는 그 CEO를 속죄양으로 삼았고요. 그 한 해 전에 1719년에 미시시피 버블이 발생했을 때 그 속죄양은 존 로우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화폐 이론가이자 그 미시시피 프로젝트의 그 사업의 그 채권과 주식의 수합 거래를 스와핑을 최초로 제시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종이돈의 아버지 불태한 화폐의 이론가라고 불리는 그 존 로우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악마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공황 직후에는 월스트리트 자체를 통째로 악마로 지정을 하고 월가를 공격하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저 돈놀이꾼들이 취임연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돈놀이꾼들이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거를 말할 정도로 월가를 공격하고 그 대가로 만들어서 규제하기 시작한 조직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입니다. 근데 재미나게 SEC 초대 의장은 주식 투기꾼으로 유명한 조지프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였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상황, 요즘 상황이 결국 거품으로 증명이 된다면 누구를 희생양 내지는 그거 우리 하나씩 찍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찍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자, 누굴까요? 일단 이것은 집단 지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 프로님 누구? 뻔하지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아,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아, 저는 그러면 저는 자, 앨런 머스크인 걸로. 아니, 저는 따로 그 사모 펀드 같은 친구들이 미국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굉장히 수익률 높은 친구 하나가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아요. 네, 저 그쪽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1세기의 발명품인 앱을 들고 싶어요. 앱 로빈 훗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지금 현재 로빈 훗을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을 요즘 와서 새롭게 닉네임 붙여 로빈 훗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수수료가 없는 증권 트레이딩 앱입니다. 그렇죠. 자기 돈을 스톡을 해놓고 파킹을 해놓고 그걸로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팝니다. 심지어는 그 블록체인의 코인까지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안에는 묘한 그래서 자기 이 가지고 있는 뭐 만 달러라면은 그걸 초과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700배까지 사고 자살한 케이스가 미국에서 나타났어요.
내가 가진 돈이 700배를 투자할 수 있다고요? 네, 700배를 투자할 깡통 수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갚질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 한 0.12%만 떨어지면 마진콜이네요. 아, 그렇죠. 몰빵 치고 두 호가 내려가면 마진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자연인과 아니면은 시스템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 로빈 훗이 조만간 이 그 앱을 개발한 회사가 그 회사가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광적인 매매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불태워지는 호수아비가 아마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종종 우리 이렇게 뭐 책과 함께도 하고 우리 언론계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나오시는데 네. 오늘만큼 재밌었던 기자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영광입니다. 우리 또 이 정박사께서 그런 칭찬을 해주시길래. 정박사. 우리 기자들 말로 이렇게 자꾸 정박사 내지는 뭐 정프로 박프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강 기자님 가시기 전에 제 질문 하나만 받아주고 가세요. 아, 오케이. 이게 다들 요즘 궁금해하는 거가 지금 이 주가 상승이 거품이냐 허상이냐 아니면 그 실체가 있고 계속 될 거냐. 결국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역사로 돌이켜 보면 이렇게 이른바 퍼가 높은 경우는 거품이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을 쭉 이제 알려주신 거고. 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번은 좀 다르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가 역사적으로 소위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이 네. 이렇게 양손 다 걷어붙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하는 케이스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대공황은 중앙은행이 일 거꾸로 하는 바람에 저렇게 됐다고 네, 하기도 악화시켰죠. 하고. 그럼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다 돈으로 한번 막아주는데 다음에는 안 막아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기업이 특히 큰 기업이 망한다는 건 존재하기도 어렵고 네. 금리도 낮고 네.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건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건데 기업이 영원할 거니까 네. 이거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가치도 무한대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예. 이런 건 계속되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논리적인 있는데 논리적인 추론으로서는 충분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장 기업을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실감나거든요. 퍼블릭 컴퍼니예요. 퍼블릭 컴퍼니. 퍼블릭 컴퍼니. 불특정 다수가 주인인. Of the people. 예. By the people. By the people. 퍼블릭 컴퍼니. 우리는 삼성과 현대 기타 이렇게 굉장히 창업자 가문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퍼블릭 컴퍼니는 어떤 의미에서 공공 기업이에요. 상장한 순간. 오, 예. 그렇더라면은 이런 인스티튜션 거대한 기관이 망가졌을 때 사회적 치르는 비용 때문에 대마불사 논리에서 중앙은행이 구제해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 예. 그리고 또 국제간 경쟁에서 망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 국경 내에서는 중앙은행이 사실 그 간접적으로 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간접적인 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전에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질문해 주신 그 요지의 딱 마지막 질문에서 굉장히 가능성 높은 얘기죠. 한국은행이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지금의 산업은행도 아니고 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론적 아예 명분 이렇게 만들 거 지금 미국의 페드가 하고 있는데요. 재무부도 돈 내, 우리도 돈 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채권을 마구 사주는, 마구 흡입해주는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출자가 아니고 마지막 대출자가 아니고 최후의 바이어가 되는, 네, 최후의 바이어가 되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바이어가 되는 그 데빌이 take the hindmost 한다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 마지막 누군가가 희생에 대해서 사회적인 아우성이 커질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순간에 중앙은행이 자리 바꿔주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뭐 지금 하는 짓거리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경제 이론상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제 머리에도 그런 추정이 되네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능성이 꽤 높기까지 하다. 굉장히 품격 있는 표현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가능성이 너무해 보이죠. 그렇다면 이 버블에 빨리 뛰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중앙은행이 뛰는 데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인 저스티피케이션 정당화가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고통받아야 돼요. 그 순간에 마지막에 더 힌도 모스트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지만이 중앙은행이 뛰어들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뛰어들 때까지는. 이번에도 한번 추락하고 당연하죠. 나서 예. 들어갔듯이. 그죠. 그럼 현금 추락할 걸 감안하고 현금은 반은 남겨놓고 반은 일단은 뭐 개인이 지르는 알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뭐. 자산 배분을 통해서 배팅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한 답변을 네.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 예.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수동태로 네. 책이 재밌는지 아니면 기자님이 재밌는지 그게 약간 좀 마지막까지 의심스럽긴 한데 헷갈리고 의심스럽긴 한데 예. 이건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무 저 어려움 없이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 재밌게 예, 읽으실 그렇죠. 수 있는 책으로 예. 저희가 생각하도록 가끔 하겠습니다. 가끔 오자가 나올 겁니다. 제가 저 오자의 귀신이라서 금융투기의 역사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 저희에게 소개해 주신 이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님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다. 기자한테 재밌다는 말은 대단한 상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스토리텔러거든요 기자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강남규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